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셀 인우의 2023년 9월 예언. 봉지야, 뚜두뱅. 안녕하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매달 정책 현안 4만 여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다음 달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로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로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매달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세륜의 아시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테러 공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천여 명의 사망을 예언이 발생한 지진은 미리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인도네시아를 강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자카르타와 기타 지역에 폭우와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강한 지진과 태풍이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고요. 8월에는 강력한 카눈과 난이 있었지만 9월에는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도와 태국의 극심한 가뭄은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물 부족은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열차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며 심한 가뭄과 폭풍으로 인해 마을이 황폐해지고 땅에 묻힌다는 안타까운 예언도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강풍과 폭우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하고 지진이 나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수 있다고 합니다. 가뭄은 전체적으로 농업에 문제를 야기하며 경제가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다만 부동산은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하여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부동산 대기업 중15% 정도까지 정리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에 있는 상장 기업을 모은 CSI 300 지수는 마이너스 변동으로 마감되는 반면 상하이 지수는 거의 상승하지 않고 홍콩 항셍 지수는 약간 하락하여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2023년 9월 중국 증권시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일본을 강타하여 파괴와 사망을 초래한다고 하며 강력한 지진이 나라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강타하여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사울라나 하이쿠이 그리고 기러기 중 하나는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큰 눈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는 두 건의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자가용 제트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위가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강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와 강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의 홍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세리누의 미국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강력한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이 미국의 일부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에는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총기 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는 좋지 않은 상태로 빠진다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이달로의 경로에 있는데요.
폭풍이 접근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세 리누의 유럽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에서는 국내적인 시위와 테러 공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고 물가가 오르며 경기 침체가 국가에 피해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공격으로 인하여 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와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눈사태는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있는 폭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암석이 분리되어 도로로 굴러나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도의 테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바다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러시아를 강타하나 양국 간에는 평화의 빛이 비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9월 26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사망했는데요. 양국 간에 조속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은 강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충돌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경기는 침체하며 실업이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눈사태와 폭풍이 발생하며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인접 지역까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고 시위와 갈등이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린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니 루스의 9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댓글을 달아주시고 채널의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